이 시대의 성각자라고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북한의 세계 최악의 세습범죄 북한 언론의 국전을 받고 있는 한국 언론과 이번에 미국 국방부가 인공위성을 통해가지고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 숫자를 9개국분까지 포함해가지고 11만 3,374명이라고 발표했죠? 그런데 10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쓰레기 언론과 정면 대결! 정치검찰입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조사도 하지 않고 변호인도 조사도 하지 않고 홍범도 안고 발표한 정치검찰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장관 청와대 사정 비서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정치검찰 세상에 특검 후보 두 명을 모두 야당만 추천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당은 정당이 아닙니까? 이런 헌법을 무시하고 정당 정치를 배반한 특검 해체!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민중총궐기가 대통령 퇴진을 집회를 하면서 방화를 해서 대통령을 처형할 당부대를 설치했죠. 그러면서 6.25 전범 김일성 주최사장을 따르는 이석기 석방을 요구했죠.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통령 퇴진 집회 반란을 검찰은 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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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이제 국민 만세 대통령 만세 자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이 오늘 아무리 많이 모여봐야 10만 명 정도밖에 안 모일 거로 추산했습니다. 경찰이 지금 깜짝 놀라서 혹시나 여러분 사고가 날까봐 정도통 4차선 거리를 오늘 다 쓰라고 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행진은 전 세계 언론이 전 자국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행진에 떨어지 마시고 종로 통해서부터 상가 오후가를 지나서 마루의 공원.
자, 지금 여러분 곧 행진을 할 텐데 앞에 계신 분들은 바로 우측에 있는 그 종로통 길을 나가셔서 그냥 합류하시면 되시고, 저 중간에 계신 분은 보시가 쫓아서 합류하시면 되시고, 제일 뒤쪽에 계신 분은 진자를 따라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한 분도 다치면 안 됩니다. 촛불을 선동 보는 여러분들이 더 애국적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앞줄은 바로